끝. 명수야 우리 다 뗐어. 해냈다. 뭐 먹어? 보쌈이요. 완벽해. 아주. 자, 오늘의 야식은 신스 1989년 34년째 꾸준히 현지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진정한 로컬 맛집입니다. 30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보쌈 맛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당일 공수받아 판매하는 신선한 고기와 매일 담그는 김치라고 합니다. 이 김치를 매일 담그시나 봐요. 보쌈의 고기는 살코기와 비계의 비율이 조화로운 앞다리살 부위를 사용하는데요. 신선한 고기를 워낙 잘 삶아놔서 살코기 부위도 촉촉하고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고요. 거기에 싱싱한 통영골로 시원한 맛이 배가 되는 김치는 보쌈과 찰떡궁합입니다. 나 이 집 먹어봤다.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봐. 어떤 거 아니야? 오늘은 냄새가 아까 딱 비비는데 그지? 고소함도 네. 올라오고 네! 참기름 향이 장난이 들어요. 그래서 입가를 완벽하면 여기는 미친 도시예요. 운동하러 왔다가 요거 이렇게 살짝 네, 겨자 향도 느껴지네요. 아, 여기 이게 황태국. 와, 이거는 반찬으로 나을 만한 국이 아닌데? 부산에 이거 쌈배추랑 먹는 거 좋아해요. 통영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지금 먹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참견하게 되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그림의 떡이다. 오늘 처음으로 보면 먹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야 돼, 가야 돼. 그래요. 탁게 주어봐. 네. 나 때문에 그렇게 쪄줘서 고마워. 아, 별 말씀을요. 아, 진짜. 아. 어떻게 앞다리 이렇게 부드럽게 삶지? 오, 맛있겠다. 야들야들. 촉촉하지? 아. 이게 아는 맛이니까 더 무서워. 그지. 굴도 통영굴, 알이 굽네. 굴이. 사실 예산에 별장 하나 만들고 싶다. 예산에? 예산이 그 국밥 거리가 있을걸? 국밥 거리가 있을 만큼 국밥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먹어봐. 일단 저거는 진짜 갈비. 진짜 갈비를 이렇게 펴서 한 거라. 저기 오빠가 그 19인분 먹었다는 거기에요? 아, 여기. 내일 갈 듯이? 잘 먹어야지. 드실래요? 어. 봐봐. 네. 내가 3kg 다 할 테니까 너 내일 그냥 자유 운동해. 아,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 거 다 할게. 네, 감사합니다. 3kg 했다. 에?
즐겨봐 이 채널.